왔어? 사람아, 믿음아, 아빠 왔다. 손 씻고 와, 밥 먹게. 사람아, 애들 밥 줬어? 엄마, 애들 밥준 거야? 줬어. 근데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지? 응? 환절기라 그런가? 아이고, 이 봐라, 그럼 그렇지. 무슨 엄마가 이래? 애들 똥도 안 쳐주고. 앞집 오늘 이사 왔나 봐. 그래? 저런 집 지으려면 얼마가 들까? 모르지. 엄마, 우리도 집 바꿀까? 집? 갑자기 무슨 돈은 있고. 에이, 그거 얼마나 든다고 그래? 내가 한번 봐둔 거 있는데, 한번 봐봐. 멋지지? 공방에서 작가가 만든 건데, 세 장의 이름이 아람브라 궁전이야. 보석도 받겠다. 세 장. 제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없는 날 위한 남편의 배려라는 걸 알지만, 그래서 더 상처가 된다는 걸 남편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우리 애기 가질까? 어머니 엄청 기다리시잖아. 너희네 신경 쓰지 마. 자. 벌써 3년. 그동안 우리 부부는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딱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 우리 공주님들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춤을 잘 추실까?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늦었다. 밥은? 늦었다니까. 사랑아, 믿음아. 늦었다며. 내 새끼들, 아빠 다녀올게요. 커피. 어, 그래. 고마워. 사랑해, 엄마. 오늘 애들 목욕 좀 시켜줘. 인생의 소중한 것이 모두 소멸된 느낌입니다. 나비가 날아간 번데기처럼 바삭한 껍질만 남은 느낌. 오늘 우리 집에 불이 난다 해도 난 아마 울지 않을 겁니다. 몸부림치며 지켜내고 싶은 것이 내겐 단 하나도 없거든요. 뭐 하냐? 저 앞집에 여자애기 이사 왔는 갑네. 유치원 버스 타던디?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저께는 아는 분을 누르고 들어왔지. 애기 엄마 납작이 반반하던디. 봤냐? 그시기 아들은 없어도 함상도 안 한디.
딸은 꼭 있어야 된단 게. 나 봐라. 딸 하나 없은 게 말년 이 모양이 꼴 아니냐. 하루 세 번. 약은 정성이란 게. 무슨. 연능. 창국이 밥은 처먹고 나갔냐? 예. 아무튼 그 비싼 약인 게 싹 다 먹으라니? 네. 너 우덜 아파트 순회하지 말제. 그 싸가지 동대표. 그 집 며느리가 1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다가 오미 요 놈을 먹고 시상에 세쌍둥이를 낳아버렸디야. 어이구, 너도 참 애지근하다. 아, 젊은 애가 어째 고로코롬 대충하고 산다냐. 거울없냐? 네? 아, 이쁜 옷도 좀 주소 입고 이 낯짝이 크림도 좀 찍어 바르고. 아, 젊고 이쁜 가신 애들이 지천에 놀렸는디 뚫린 누구녀으로 집구석에 허벌 늘어져 있는 마누라가 드러나오겄냐. 아, 죄송합니다.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거겠죠. 그렇게 부족한 건 없는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어, 일하는데 왜? 오늘 바빠? 어, 왜? 아, 사랑 엄마 무슨 일 있어? 아, 아니, 일은 무슨. 그냥 나도 일하지, 일은 무슨. 근데 왜 전화했어? 아니, 뭐 같이 저녁에 외식이나 할까 하고. 어? 어, 나 오늘 부서에서 회식이 있는데. 아, 그래? 아, 그래, 간만에 맛있는 거 먹고 와. 어, 사랑 엄마도. 아, 사랑 엄마도 밖에서 외식해. 어, 알았어. 그만 좀 두리번거리세요. 여기 아는 사람 없으니까. 어. 아니, 그리고 동료끼리 같이 고기 좀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거참 각박하기는. 나야 괜찮지. 근데 괜히 유나 씨한테 피해갈까 몰랐지. 피해요? 대체 우리가 뭘 했는데요? 아, 아,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 계단님 소리 없으시구나.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연락해 주세요. 회의 중입니다. 회식한다며? 회의는 무슨. 사랑 엄마. 엄마 왜 그래? 당신 언제 왔어? 어제 나 들어온 것도 기억 안 나? 뭐 안 나. 아이고, 치매냐. 어제일도 기억 못하게. 아이고, 사랑이 믿음이 일어났어? 아이고, 사랑아 믿음 아빠 다녀올게. 응? 아프지 마라잉? 아, 젊은 애가 어째 고로코롬 대충하고 산다냐. 거울없냐. 아, 이쁜 옷도 좀 주소 입고 이 낯짝이 크림도 좀 찍어 바르고. 시상에 곰꽃이 어딨대. 언젠가부터 작은 립스틱 하나도 사치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에게, 세상에 갇힌 비둘기 같은 여자에게 빨간 립스틱은 정말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계장님, 어제 잘 들어가셨죠?
이모님네 오겹살 완전 대박. 어제 열심히 해서 사준 거야. 다른 뜻 없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 미쳤어?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보고 싶어 죽겠는데 어떡해요. 도벽 있는 줄 몰랐네. 못 본 척 할게. 대신 자기도 날 좀 도와줘. 저 학생 말은 두 분이 차 안에 있을 때 화분을 던졌다는 거고 사모님은 아니 그 최수아 씨는 그 시간에 마트 안에 계셨다는 거죠? 여기 손지은 씨 만나러?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기 저 남자분은 누구시죠? 아, 예,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예, 제가 지금 그 앞을 지나가다가요. 예. 우연히 목격한 거죠. 예. 와, 씨, 목격! 와, 씨, 대박. 아, 어이가 없어서, 씨. 야, 진빈아.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저 학생이 관계도 없는 제 차에 화분을 던진 게 문제의 발단 아닌가요? 게다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는데. 거짓말이라고! CCTV 까봐! 계산은 어디서? 보호자분께서 다 하셨어요. 보호자요? 어, 이거 신으세요. 이게 뭐예요? 아, 구두 신고 가시는 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요, 제 구두 신고 가겠습니다. 어, 아니요. 저기 사실은 이 구두 굽이 부러졌거든요. 요 근처에도 구두방이 안 보이고 그래서. 최악의 하루입니다. 도벽에, 불륜에. 더 이상 바닥일 수 있을까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이건 시작도 아니라고.